강원 홍천에는 4인 기준 18만 2천원이면 숙박은 물론 두끼 식사까지 제공해주는 기가 막힌 패키지 코스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방에서 여유롭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정원은 마치 외국에 나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죠. 바로 앞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료로 제공해주는 피크닉 세트는 추억과 재미를 선사하죠. 시원한 웰컴티 한잔 마시며 수다 떨고 있으면 어느덧 저녁시간. 고급진 식당에 알차게 꾸며진 정통 바베큐를 대접받으며 술 한잔하고 짠! 불멍 타임까지 가지면 아 편안하다. 좋다 나오니까. 모닥불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달달한 마시멜로우와 스파클라 폭죽으로 재미진 밤을 보내고 오 맛있다. 다음날 아침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취나물밥에 매콤한 두부장까지 먹으면 이게 바로 힐링이죠. 잘 먹었다. 1박 2일 저렴하게 즐기는 홍천 무민의 농장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 홍천군 내면 수유동길 635 홍천 무민의 농장은 노는 법을 통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1인 13만 3천원, 2인 13만 3천원, 3인 15만 7,500원, 4인 18만 2천원에 1박은 물론 두끼 식사까지 제공받을 수 있죠. 넓고 깨끗한 정원이 인상적인 무민의 농장은 오직 4인실 4개 방, 1층 2개, 2층 2개만 가지고 있어 조용하고 쾌적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화장실이 보이고 화장실은 세면대와 자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참, 무민의 농장은 별도의 수건과 세면도구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꼭 챙겨와 주세요. 4인이 지내기에 넉넉한 방 안에는 작은 TV와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장롱에는 깨끗한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불 체크. 오, 깨끗해. 냄새도 안 나고. 이야. 그리고 이 방 안의 메인은 바로 앞 바라보이는 정원이에요. 잔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파란 하늘 아래 아이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았습니다. 와, 잔디밭 되게 폭신폭신하네. 아이들 뛰어놀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 야, 이렇게 넓은 데서. 와. 잘 관리되어 있는 잔디는 아이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무민의 농장에는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주는데 웰컴티 한잔 마시며 감성 있는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짠! 어머님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사이 저도 힐링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연 힐링되는 곳입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좋네요. 가만히 걸어만 다녀도. 가만히 걸어만 다녀도 좋고, 하, 공기는 더 좋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 넓은 잔디가 다 거의 저 혼자 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해먹. 아이고, 이거 해먹은 또 요 해먹이. 오, 이거 지탱이 될까? 되네. 이런 맛이지. 아, 저. 누워있는데 계곡물 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봤습니다. 우와, 바로 앞에 계곡까지. 여름에 물놀이도 즐기고 저기 평상에 앉아서 소주 한잔 마셔도 기가 막히겠네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깨끗하고 여름에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가을에도 여기 물소리 들으며 새소리 들으며 바람소리 들으며 이야,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로 놀러 오셔야 돼요. 이런 데로. 이런 데가 진짜 찐이거든요. 무내미 농장은 방 안에서 취사 및 취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저녁 및 아침 식사 장소와 별개로 술 한잔 마시면서 저녁을 즐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식기류가 전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 안주로 원하시는 음식을 요리해서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속이라 벌레가 많을까봐 걱정이신 분들 있죠? 모기도 별로 없고 시원하고 또 시원하면서도 쾌적해요.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드디어 시작되는 저녁식사 시간.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밥상. 정통 바베큐와 함께 제공되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저녁시간에 술 한잔 빠지면 서운하니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술은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짠!
아, 요 고기를 이거 뭐였지 엄마? 아, 명이랑 명이랑 같이 싸서 먹으면 그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면 불멍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작불을 준비해 주시는데, 아, 이런 감성 너무 좋아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라. 하늘에 별을 보라. 아, 편안하다. 좋다 나오니까. 외국 같아. 여기가 저 방에서 딱 내다보면 외국에 온 것 같아. 그런 잔디 이렇게 있어갖고, 아, 불편하니까 너무 멋있다야. 국내에 좋은 데 참 많아. 깜깜해졌을 때 하늘에 별이 얼마큼 보이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좀 있으면 아직 별은 9개 넘어있어. 그렇지. 되게 낭만있다. 낭만을 즐기며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마시멜로우를 먹는데, 장모님과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으시니 저만 쏙 잘 먹었습니다. 오늘 불멍 타임에 낭만을 한 스푼 얹어줄 스파클라 폭죽까지 준비하고. 엄마 같이 해. 재밌네요.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해보지. 어머님들 밤에 불장나무 오줌 싸요. 왜 안 붙어? 어, 붙었다. 아, 아자요. 엄마 아직 안 붙었어. 그거 안 붙은 거야. 이게 붙었지. 안 붙어. 안 붙은 거야. 아, 왜 성화봉성이 됐어 갑자기. 왜 불꽃이 붙여야 되는데. 엄마 지금 거꾸로 들었잖아. 엄마 거꾸로 들었잖아 지금. 잠깐만. 그래? 됐네. 아, 자 드세요. 손주술로 뛰어가세요. 뛰어가. 어딜 뛰어가. 어떻게 가자. 엄마 됐다. 아, 멋있다. 어휴. 안 하신다더니 제일 좋아하세요, 엄마. 멋있다. 모닥불 옆에서 소주 한잔 마시는데 춥습니다. 되게 추워 보이는데요? 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가 공기 좋은 곳에서 꿀잠 자고. 다음 날 아침.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구성된 아침 식사. 오늘 아침은 추나물밥으로 고소한 참기름 향이 기가 막힌 아침이었습니다. 각종 나물을 쓱쓱 비벼서 두부장과 함께 먹으면, 아, 정말 맛있어요. 힐링 타임 1박 2일 홍천 무민의 농장. 잘 먹었다. 마지막으로 예약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약하게 되면서 알게 된 곳인데, 노는법 어플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홍천 문혜미 농장 외에도 1박 2일 다양한 밥 주는 민박집을 3에서 5만원 할인 쿠폰 받아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으니 고정 댓글 URL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광고 아닌 파파트리블이 직접 찾아보고 저렴하게 소개시켜드리니 오해하지 마시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